제 인연들이 저한테 와서 그들이 가진 상황이나 인연들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분별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내 앞에서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을 하는 것은 내가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요걸 이거 지금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떤 생각으로 들어야 되느냐. 내한테서 하고 있는데 들어야 줘야 할 텐데. 안 들으려면 이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면 내한테 안 하지. 아니, 여기 있으려면 이걸 들어야 되고. 그렇게 들리는 거는 들리는데, 어떤 관념에서 들어야 되냐? 아, 요거지. 안 들을 수는 없는 거라고. 여기 내한테 들릴 때는, 내한테도 지금 요런 공부가 지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고맙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여. 왜? 이 말이 들리면서 나중에 이걸 답을 딱 찾으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한쟁이 돼갖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도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자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응? 사람들이 내가 행편이 좋을 때는요, 이해하겠다 그러거든요. 이해하겠다 했는데 네가 행편이 딱저 사람처럼 되잖아. 네가 조짓을 정확하게 합니다. 사람이 어째 그러노? 내가 이 소리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사람이 어째 저러노? 그러거든요. 그럼 네는 안 그런가 보자 이하고 정확하게 네를 끌고 내라 고 수준을 만들어가. 네도 그짓 하게 만들어요. 그 안에 욕이 있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행편이 나오면 내 안에 있는 버릇이 안 나와도 돼. 근데 내가 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나도 할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내다보는 거라. 니도 없다라고 하면 나오게 내다본다니까. 니가 들리고 보이는 건 너도 있어요. 하나, 지금 들려주는 것은 그게 나오지 않게끔 잘 살아가,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면, 너는 그렇게 안 내려가도 되게 하려고 지금 들려주는 거거든. 내가 왜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내가 행편이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내 근기에 지금 이걸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듣는 거잖아요. 네 행편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아 봐요. 이 짓도 안 하고 이 말은 들을 자리에 안 있어요. 누가고 커피나 마시고 참에 꽝에 놀러 나가고 이카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왜 듣노? 근데 행편을 어렵게 해놨다는 건 요쪽에 내려와갖고 이 소리를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모르고 그러면 더 내라버리고 네가 그짓 하게 해야지. 행동을 하면서도 아니라 할래. 묻는 겁니다, 자연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런 자리 주려고 한 거는 아닌데 요런 걸 보면서 네가 이걸 못 깨치니까 그러면 내려가는 거고 또 이래도 못 깨치니까 더 내려가는 거고 이래도 못 깨치면 더안 죽는 거거든. 자연은 0.1mm도 틀리게 운용 안 합니다. 그런 거니까 내 앞에 지금 보이는 거는 내 안에도 있는 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안 되면 아직까지 네 그런 거는 네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를 미워하지 말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면 지금 저렇게 할까? 남의 욕을 하고 다니 얼마나 깝깝하면 네가 남의 욕을 하고 다니며 계급품을 물고 있을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할수 없어 갖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뭐 샵이나 미장원에 가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저끼리. 그럼 내하고 단골이 되면 내한테 막 이야기를 해. 그럼 내가 이걸 갖다 진심으로, 진심 어리게 받아들이고 이걸 싹 품어주면
이 사람 딴데 가서 이 소리를 안 합니다. 내한테 하니까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수를 해줘버리고 전달을 해줬고, 그러니까 딴 데서 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너무 이야기하니까, 그럼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이게 툭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안 받아줬지 또 하러 가야 되는 게라. 30년을 다니도 안 받아주면 이 사람은 계속 하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옛날 소리 계속 하는 사람 있잖아. 너 걔도 그냥 피 끓이고 안 받아주고, 뭐 그냥 받아 근성으로 일해놓고 또 안 받아들이니까 또 하는 게라. 근데 이걸 잘 받아주면서, 이러고 또 조금 아껴주고 아껴주고 하니까, 아 조금 있으니까 그만 이런 말 안 하고 좋은 말 하네. 딴 데 가서도 이 말 안 하죠. 내가 그것도 줘버렸거든. 그리고 나도 이런 게 있으리라. 아 내가 이 사람이 참 고맙다. 어? 이래가 내가 깨갖고 내가 바르게 가는데, 바르게 가는데 일조를 했거든 이 사람이.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성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해냈다면 너도 공덕을 받는 게라. 근데 내가 그걸 못 깨치면 어디가 그놈 한 놈이 깨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내가 이런 거를 보았다면 너는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거고, 이런 걸 상기해갖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네가 지금 어떤 단돌이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차 사고 나는 걸 보았으면 조심해라 이러는 거거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가서 내가 봐야 되냐? 조심해라. 너도 좀 있으면 오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차 사고는 왜 날까? 내가 이런 걸 볼 때는 내가 뭔가를 지금 이런 게 사고가 날 일이 오고 있다면 왜 그럴까? 뭔가가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조금 생각은 해봐야지. 그런 걸 봤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몇 번은 보여주지만 요새는 자꾸 내 차 사고 나는 게 보이더라. 지가 차 사고 나왔고 지금 병원에서 본다 이거. 보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욕을 자꾸 하고 막 이러는 걸 자꾸 듣고 있다가 보니까 자꾸 이걸 그냥 보내고 그냥 보내니까 나중에 내한테 그런 짓을 하는 놈이 직접 오네? 나무 욕을 내 앞에서 하더니 내가 남한테 그 소리를 듣네. 이게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얼른 이런 걸 잡아보고 너를 왜 안 돌아보냐? 내를 돌아보면서 내를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올 일이 중단돼 갖고 못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런 걸 조금씩 깨가지고 내가 바르게 삶을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며 돌리니까 이게 밀려간다 이가 오던 게. 바르게 살면 이 포인트가 나와요. 이게 에너지 질량이 여러분 여기 쌓여가면 내가 틀리게 살아갖고 포인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밀려오던 게 이걸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유. 유는 가는 데까지 가고 나면 돌아서 내한테 온다라는 거거든 이게. 사람은 오늘 잘못해갖고 이 일이 터진 게 아니에요. 평소에 까칠했든지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씩 있는 걸 했든지 이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게 유로 한 바퀴 돌아서 내 가슴을 치고 오는 게라. 괜히 저 사람이 그런다 하거든. 네가 이때까지 까칠하고 사람한테 조금씩 해놓은 게 그만한 양이 있어서 인자는 요런 사람이 내한테 직접 오는 거예요. 요만큼 그 이상한 사람이 여기 와갖고 인자 내한테 직접 공격을 하는 게라. 이걸 조짐이 조금씩 줬는데도 모르면 시계 칠 놈이 오는 거지. 처음부터 확 공격하고든가 이것도 깔짝깔짝 해보고 내가 대응하는 게 조금 이게 안, 버릇이 안 잡혀갖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디기 들어오고 디기 들어와서 나를 안 치든가 배. 조금 깔짝할 때 그때 얼른 생각을 했어야지. 이걸 모르니까 못낸 거고.
이제 이 사람이 가르쳐주면 이런 거 얼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배운 게 있으니까. 아, 요래 뭔가가 이래 들어온다.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조금 이렇게 응? 자중하고 좀 이 사람한테 또 내가 너무 이렇게 달라 뭐 이렇게 까칠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응? 그리고 이제 조금 겸손하게 다가가고. 이카니까 이 사람이 올라 그러다가 그만 수도 반다 이거. 까칠해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될 끼. 여기서 수돕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겸손하게 대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내가 사람들한테도 겸손하고, 뭐한테도 겸손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기 실실 빠져나가거든. 뒤로 밀리간다고. 왜? 이 힘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내 주위의 사람한테도 겸손하니까, 요 겸손하게 지냈던 이것이 양이 살살 모이면서 이걸 밀어내고 있다니까, 이걸. 요게만 딱 겸손하고 말아버리면 요 대기하고 있지만, 그래갖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겸손 안 하니까 툭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또 겸손 안 하고 있으니까 또 한 발 더 들어오지.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겸손하게 딱 해놓고 딱 중지될 때, 내 옆에도 겸손해 보는 거라. 이제 이게 하나하나가 모이는 만큼씩 이걸 밀어낸다니까. 여기 내 힘이 돼요. 내가 겸손하게 한 데는, 요것은 나의 이 에너지로 변한다고, 이게. 이게 이걸 밀어내고 있는 거라. 네가 겸손하게 살지 못해서 온 거거든요, 이게. 이유가. 지금부터 겸손하게 사니까 이걸 밀어내는 거지. 예? 자연의 법칙이에요. 응? 아니 땐데 연기 안 나. 네가 현짓이 없는데 네가 아픔이 오는 거는 없어. 분명히 내가 말하건대 이 지상에 지금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알고 살아야 돼.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본인이 하는 거고, 나는 이 지상에 이 대자연의 법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이걸 어겼을 때는 네가 그걸 경험을 하는 것이고, 이게 정법이다. 정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살았다는 소리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래서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 지상에 어떤 법도 전부 다 풀어서 가르쳐주고 나는 갈 거니까.